그랬을 때 좀 웅장하다? 신비롭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모험이라든지 이런 도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게. 잘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내셨어요? 많이 늙었다. 그렇죠. 아, 좋은 얘기 좀 해요. 처음 봤는데, 뭐 오랜만에 봤는데 뭐 많이 늙었다 그런 거 안녕하세요. 김남일입니다. 나이는 77년생이고요. 무직입니다. 다시 해, 다시. 어? 뭐라 그래? 뭘 다시 해? 어? 작년까지 그 성남FC의 힘을 이끌었었고요. 지금은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좀 다음 단계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얼굴 좋아지셨네. 너 실업자잖아. 네? 실업자잖아. 뭐 실업자. 나도 실업자인데 뭐 똑같은데 뭐. 정한이 형이. 몰라. 한 번도 전화도 안 온다 그냥. 손 좀 봐야 되겠어 나 지금. 손만 보세요 그냥. 응? 손만. 딴 데 보시지 마시고. 응? 남일이는 약간 그 감정을 그렇게 막 이렇게 내세우는 편은 아니에요. 표현하는 편은 아니고. 근데 뭐 깊이는 있고. 그냥 아버지 같은 분잘 이제 그러주시, 챙겨주시고. 그냥 챙겨가지고. 실질적인 건 안 주신다는 거죠?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챙겨가거든요. 근데 아마 너도 그 끼만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얼굴 되지, 뭐 되지, 어? 얼굴이 작고 외모가 되잖아, 어? 그러니까. 아 근데 외모가 작고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첫 마디가 야 너무 많이 늙었다. 그건 뭐? 옛날 부르프를 할 때 하고는 틀다 이 소리지. 제가 그 대표팀에 이제 그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게 감독님께서 이제 히딩크 감독님한테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이런 선수가 있으니까 경기하는 걸 한번 가서 한번 보자. 아이 부끄러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대표팀에 승선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 감독님 덕분이죠. 예전에 저 하노이 왔을 때 하노이에서 사인회 한번 했었고요. 근데 군대 언제 제대했어요? 저 올해 1월 달에 제대했어요. 네. 어디서 근무했는데? 저 파주 일사단. 예. 네. 거기서 훈련소에 조교하고. 저는 오늘 처음 뵙죠. 영웅이시죠, 영웅. 제 2002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했을 때 기억나요? 아, 그럼요. 네? 그때 9-1 싸움 잘 봤습니다. 네, 잘 봤네요. 11-1. 아, 11-1. 아, 11-1. 골키퍼까지 싸웠었구나. 와. 엄청 멋있네요, 여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근데 한번 뵙고 싶었어요. 항상 이게 텔레비로만 이제 네, 보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저는 2002년 때 그때 많이 봤지. 그때 많이 보고. 근데 드디어 뭐 얼굴이 많이 늙어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옛날이랑 우리는 뭐 우리도 똑같지만 그래도 약간 첫 만남인데 이거. 이제 이렇게 좀 센데 이거. 이제 근데 멋있긴 멋있더라. 근데 멋있는 있고 남자답게 이게 키도 있고. 저희는 갈 뜻이 있든 하시는 분들. 저희는 갈 뜻이 있든 하시는 분들. 안정환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다 뭐 있어. 이 끝이에요 그냥? 아. 근데 지금 뭐 약간 뭐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속이는 거 뭐라는 거야 그거? 속이는 거. 원래 카메라 비슷하게 그런 것 같은데.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뭐 그런 데 뭐 가보고 싶고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았는데 동굴 가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박 선생님 통화했을 때는 너무 가고 싶대요, 이 동굴이. 그러니까 1년에 뭐 1,000명밖에 못 가는 것도 알고 있고 야, 뭐 와이프보다 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가면 진짜 땡큰데 아, 자기는 꼭 가고 싶다고 언제 가보겠냐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제가 스케줄이 안 되는데 그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좀 죄송하네요. 개인 일정상 함께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못하는 점 너무 죄송스럽고 또 즐거운 시간 발대식 잘 하시고요. 빨리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이 끝이에요 그냥? 네. 아. 말투도 진짜 미안한 게 아니고 아주 금방지게. 어? 아니 박 선생님 그냥 노년에 그냥 말년에 가만히 있지 뭔 동굴 간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전부 셰프님이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 레시피를 좀 그 가르쳐 주셔갖고 이것도 이제 그 셰프님이 선물로 주셔갖고 갖고 온 거. 개인 레슨, 개인 레슨. 야, 오늘 김보민 또 찬스를 쓴 거지, 그죠? 마늘에 잘 든 거야. 감사하다고 아니, 해야지. 예. 내가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꿈도 못 꿨는데. 그러니까. 딱 해서 됐어 살짝 됐어 이제 이게 아는 거야 이제 원리를 아는 거야 밥 먹는 것도 만약에 카메라 감독이 저기 쫙 서 있다 이쪽으로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방송국 이쪽으로 이렇게 놔줘야지 카메라 감독들이 좋아해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얼굴이 안 보여 또 카메라 감독님들이 이현복 셰프님한테 네,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막중한 책임감과 내가 베트남에 가서 요리를 하세요. 화이팅! 그래서 빵 두 개 이제 계란 한 네 개 정도 묻혀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뭐 너 제대로 만들기나 할 줄 아냐? 뭐 만드는 거야? 다 됐습니다. 이 뭐야? 에? 이 죽은 뭐냐? 뭡니까? 황금 계란 볶음밥. 황금 계란 볶음밥. 국은 없어? 에? 국은 없어? 국? 아. 아쉽게 국물은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 국물 좀 줘봐. 국물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했어요. 아니 국 끓여야 돼 그건. 김치하고 빼줘봐. 뭐 해야지. 인스턴트 있잖아. 멸치하고 좀 넣고. 뭐 이제 밥만을 딱. 국이 와야 먹지. 아 저녁 드세요? 이현복 셰프님이 가르쳐준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아침에 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계란. 야, 끓이면 돼! 예, 다 끓였어요. 아, 급하죠, 급하죠. 와,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이현복 셰프님께 배우신 볶음밥, 계란 볶음밥. 너 이거 한다. 어떠세요, 감독님? 아니야, 나는 맛있고 안 있고 안 해. 네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어? 제가 영광입니다 감독님 제가 이거를 감독님한테 해드릴 수 있어서 네. 형이 진짜 계란만 들어간 거예요? 계란만 들어가서 응? 엄청 고소한데?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한 마디 더 추가해도 되니? 여기다가 조금 노란 거 하지 말고 좀 파도 좀 써있는가지고 이렇게 좀 어? 이게 영양가 있게끔 더 채소가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이 바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여러분 뭐 파를 썰어야 되고 또 그거는 복잡하니까 간단한 거. 간단하게. 네. 네. 이게 황금 계란 볶음밥이라고 이제 지으셨다. 아우, 야, 오랜만에 베트남 오는데 엄청 덥네. 어우, 더워. 네, 덥네. 아, 이거 날씨가 더워서 이거 탐험하기는 힘들겠는데. 지금 다른 대원들은 2일 전부터 도착해서 훈련 받고. 아, 그분들은 미리 해야 돼요. 저도 하겠지만,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3일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틀도 좀 부족하다고 좀 느끼기 때문에 미리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가야죠. 여기서 한 5시간 또 차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일단은 대원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우, 다리야. 아, 물 차다. 야, 미끄럼 한번 타봐라, 야. 김나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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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시원하겠다. 와 근데 너무 덥다. 오케이 왔어 왔어. 뭐야? 아 근데 야 성훈 형 아니야? 어 뭐야? 내 봐봐.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감독님 계시는데 빨리 화이팅 해. 야, 옛날에는 감독이지 지금 감독 아니야. 에이, 보고 싶지도 않다, 보고 싶지도 않아. 야, 던지네 누구야, 이거. 야, 야, 뭐 이게 훈련이야, 이게? 아니, 어디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 프렌. 언제 안정환이 오면 안정환이 몇 시에 와요? 왔어? 공항에 도착했겠지. 저 안정환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냐? 훈련하고 있는 중이야. 사고에서 하고 있어? Very good, very good. 야, 이렇게 등장을 하시네, 이렇게. 배를 잡아줘. 잡아드릴게요. 안승민. 이게 와, 훈련이라고. 엄청 힘들어. 와. 야. 야, 아니 잡았는데 내 맡아 온 거야? 야, 절로 와, 절로. 가방, 아. 절로 와, 절로. 가방도 다 받아야지. 오케이, 땡큐. 아우! 아우!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야, 근데 땀이 하나도 안 잤나, 아니야?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 야, 근데 땀이 하나도 안 잤나, 아니야?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 그 배만 짚고 온 거야? 지금 15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요. 차 타고. 이거 비행기 안 타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박쌤 여기 있었잖아 베트남에. 수영한 거예요 지금? 우리? 텐트 치는 거 지금 댁볕에서 지금 텐트 어떻게 치는 거 지금 이거. 아니 이거 던지면 쳐지는 거를 뭘? 이거는 놀면서 흘린 땀이고 나는 지금 이거 하면서 온 땀이고. 너 지금 야, 조직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었지? 아니 뭐 얘가 대장이 되는데. 어, 대장, 부대장, 또 대원. 그냥 대원이잖아. 1대원? 2대원? 3대원. 그렇지, 알겠지. 아, 나이 순으로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제? 저는 쳐봤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조직을 알고. 아, 조직 알았잖아요, 지금. 누구 나서지 말고 대장, 부대장, 1대장. 아니, 물어보잖아요, 나서는 게 아니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1, 2, 3. 4,5야, 알았지? 가운데 세트 해주고 싶은 생각이네, 맞잖아요. 아니고 순수가 이렇다는 걸 알아라고 네? 하고. 아, 이거 알았어요. 몇 번 얘기해요. 제가 늦은 만큼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진 일도 하고 또 허드렛 일도 하고 오케이. 대원에 피해가 주지 않는
열심히 하는 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 오케이. 자. 그렇지, 이제 마지막 미션, 이건 성공. 마지막 미션 끝났습니다. 야, 이제 다 왔다. 다 모였습니다. 야, 진짜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다, 좋다, 이제. 자, 그럼 가시죠. 가실까요, 형님? 아, 너무 덥다. 야, 진짜 여기 어떻게 계셨어요? 왜? 이 더운데? 그래도 정환이 형은 운이 좋네. 뭐? 동굴 가면 이제 시원해지는데 이제. 어? 바로 시원한 데 가고. 진짜 동굴, 바로 시원한 데. 어, 진짜 동굴이 시원하더라. 어, 갔다 왔는데. 아니, 그 동굴은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는 더 시원하지. 어, 더 저기 하지. 아부터 하세요. 어, 남현이 제가 가운데 탈게요. 야, 너무 더워. 너무 오근한데. 야, 야, 혹 앉아 있다, 혹 앉. 에이, 혹 앉, 손 한번 흔들어, 혹 앉이다. 손 한번 흔들어, 저 사람이, 저기. 아, 아니, 안 보여.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안 보여. 아니, 안 보여.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안 보여. 어, 저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어, 저 사람이구나. 할 얘기 많으시잖아요, 형님. 지금 이제 좀 얘기할 왜 발견했냐고. 그럼 발견하면 저 사람이 뭘 그 뭐 이렇게 뭐가 있나?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없대요. 아, 혜택이 없구나. 역시 지역이 좀 발전됐다. 역시 생각하는 게 달라. 근데 저 사람 이름만 남는 거지. 맞아. 동굴에 이름 써놨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저걸 발견했구나. 야, 근데 내일 뭐 하루 걸어서 가면 동굴 앞에까지 저녁에 도착한다던데? 동굴까지요? 동굴 전까지 걸어가는데 많이 걸린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런 소식을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소식을 다 아냐? 우리는 다 봤죠. 아니, 우리한테는 얘기 하나도 안 해주고. 그래서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영상에 그 간 사람들이 올린 게 있어요. 아, 그래? 네. 어. 그래서 이렇게 뭐 가다가 그 부족도 있더만요. 응? 부족. 소수민족? 소수민족이 있더만요. 부족이 뭐야? 소수민족이. 하여튼 소수민족. 뭐 하여튼 소수민족이 있는데 소수민족이나 부족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뭐 그 사람들 만나고 뭐 또 한참 가더라고요. 가다가 뭐 돗자리 펴놓고 그 뭐 아, 밥 그냥, 먹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뭘 하고 가다가 뭐 하라고 그 앞에 도착. 아니 근데 감독님 우리 그 동굴 들어가서 가이드 필요 없겠네. 왜? 정원이 형 타가는 건데. 아니 영상으로 안에 봤어.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거 근데 작은 건 못 봤어요. 아 근데 진짜 내가 걱정했던 게 1일차, 2일차가 어? 아 참 마! 너무 힘들었어. 에이, 세 사람이 힘들었겠죠. 여기 사시는데 여기서 환경 제일 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아. 근데 또한 뭐 안대원이 오니까 또 회복이 다 되네. 와. 와.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 정환이 형이 딱 그거야. 감독님한테 이 비타민이고 박지야. 아. 야. 그럼 너는 뭐냐? 네? 너는 뭐야? 저요? 저는 뭐 영어는 꼬봉이죠. 진짜 검사 맡았는데요? 아유, 긴장되네. 아...